별다른 채권 보전 조치도 없이 24억 원가량을 부실 대출한 지역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또 다른 농협에서는 홍보 예산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던 간부들이 붙잡혔습니다. 이재규 기자입니다. 양구 지역의 한 농협, 지난 2010년 3월 지역의 다른 농협으로 합병됐습니다. 부실 경영이 주된 이유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부실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해당 농협에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부실 대출한 금액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24억 원. 이 중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 대출 담당자들이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걸로 만들어서 불법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. 경찰은 해당 농협 전 지소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동해 지역의 한 농협에서는 전직 조합장과 이사, 과장 등 간부 6명이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,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이들은 우수 고객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되는 물품 교환권을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이 발행한 뒤 남는 교환권을 현금으로 받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양구 지역과 동해 지역 농협 전현직 간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